안녕하세요, 아크로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400랩을 작성하고 있거나 400랩 입성을 목전해두고 있어서 찍는 영상이에요. 400랩부터 어떻게 지금 많은 유저들이 템랩을 올리고 있나에 관련된 영상인데, 저도 이 방법으로 올렸기 때문에 요거를 천천히 정리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500랩이 거진 엔드스펙으로 보이는데, 거기까지 키우려면 아크라시움2를 수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크1과 다르게 아크2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연마가. 그래서 아크라시움2를 얼마나 수급할 수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에포나 주머니, 에포나 퀘스트를 하나를 깰 때마다 3개씩 주잖아요. 그걸 5개 깔 때마다 이제 아크라시움2가 하나씩 나와요. 그리고 에포나 의뢰 평판 완료 시 한 개씩 주는 에포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런 거를 보면은 이제 평판 현황을 들어가보면 볼 수 있는데, 요런 여러가지 퀘스트 중에 마지막 보상에 아크라시움2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런 거를 찾아서 하시면은 뭐 한 열흘 정도 하시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던 게 있으면은 좀 더 짧은 기간에 해서 아크라시움2를 추가적으로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간 에포나로 주간 퀘스트를 하면은 하나당 하나씩 일주일에 3개까지의 아크라시움2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몬테섬이나 메데이아, 하모니 등 시간제 섬 있잖아요. 맨날 뜨는 섬 말고 그 특정 날짜에 존재를 해가지고 뭐 1시, 5시, 9시, 새벽 1시 요렇게 뜨는 섬들, 거기에서 보상 상자로 받으면 낮은 확률로 아크라시움2가 드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1이랑 똑같이 이벤트 카던,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보물지도 등으로 하루에 한 번 400랩 이상 보물지도에서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총 두 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랩 이후에 카오스 게이트를 깨게 된다면, 이게 얼마 전에 패치로 바뀌었죠. 원래 아크라시움 1이 나오다가 이제 400랩 넘은 유저들은 아크라시움 2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395레벨 이후에 항해 컨텐츠를 뭐 끌망이나 잠수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난파선도 마찬가지고요, 항해 컨텐츠를 즐기다 보면은 랜덤하게 보라지도가 나오는데, 이게 2000에서 3000 행기 사이에 하나씩 나온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3에서 4단계까지 레이드, 가디언들 있잖아요. 가디언 레이드에서 첫 클리어 시 첫 보상 상자에서 3개씩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가디언 쾌라고 해가지고 짙은 한계능선에서 시작하는 가디언 퀘스트가 있어요. 그 짙은 한계능선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섬 지도를 보면 벨은 남부라고 써있는 위쪽에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아마 퀘스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짙은 한계능선에서 시작하는 가디언 퀘스트가 하루에 한 단계씩 진행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용암 크로마니움을 잡아오라는 퀘스트 전까지 5개까지의 아크라시움2를 쉽게 획득할 수 있고, 그 뒤로도 쭉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0레벨 이후에 아크라시움 1 25개를 떠돌이 상인이 시간제로 뜨는데,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아크 2 한 개로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타워 오브 섀도우를 45층까지 클리어하게 되면 열리는 컨텐츠인 타워 오브 페이트 5층, 22층 클리어 보상으로 아크라시움 1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크라시움 2 획득 방법은 모두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아크라시움 1보다 아크라시움 2 수급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템 레벨을 빠르게 올리는 방법에 파밍 기조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일단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부분의 유저들이 지금 예전에는 이제 조화 2개에서 3개를 맞추고 뭐 나중에 레이드 무기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템 레벨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아크라시움 1이 많이 수급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방법이고, 이제는 위에서 살펴봤듯이 아크라시움 1보다 아크라시움 2 수급량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정석이라고 보는 거는 지금 생활이나 투기장 장비를 하나를 이제 400렙부터 460이나 480까지만 올리면서 그걸로 뻥튀기 된 레벨로 카오스 던전 상자를 극대화를 시켜서 한 부위 아크라시움 연마 부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위를 모두 다 카던에서 수급을 해서 템랩을 올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크라시움 1부 구간에서 연마하던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진짜 까마득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밍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한피스의 장비는 보통 어떤 거를 하냐면, 투기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투기장 장비를 해도 되는데, 증명의 전장이겠죠 여기서. 그런데 그거 말고 보통은 생활 장비를 많이들 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연마를 하는데 랩제도 없을 뿐더러 재료 구하기도 쉽고요, 이제 경매장이나 자기가 직접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연마를 3연마나 4연마에서 멈추는 편입니다. 5연마는 만들기 힘들기도 하고, 이게 어차피 나중에 레이드 장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2.5티어 레이드 장비가 465렙부터 시작인데, 이게 카오스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장비가 460렙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45 카던이 지금 마지막으로 공개된 카오스 던전이고, 나중에 더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장비를 맞추게 된다면 또 레이드 장비가 2.5티어가 오염마시에 만들기 힘들긴 한데 520렙으로 생활이나 투기장 장비, 조화 장비 요게 505렙이기 때문에 맥스 템랩제가 15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픈베타 엔드스펙을 위해서 달리는 분들은 특히나 레이드 2.5티어 장비를 많이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최종 목표로 잡게 된다면 하나의 생활 장비나 그런 거를 카던 템랩 뻥을 위해서 키우게 되는데 그거를 3이나 4연마에서 멈추는 편이에요. 보통 그렇게 멈추고 나머지 카던으로 올리는 거를 대세로 보고요. 요거를 일단 정석으로 잡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악셉 파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일단은 악셉 파밍은 보물 지도가 있긴 한데 390에서 425렙까지 막히는 구간에 가는 400렙 파란 지도는 시세가 진짜로 엄청나게 싸졌어요. 일단 드랍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생산자가 많아지는 추세여서 뭐 일단 루페온 서버 기준으로 150골드 정도면 충분히 가거든요. 한번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악세사리 스트레스는 굉장히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 430렙부터 가는 보라지도는 아직은 시세가 굉장히 비싼 편인데 그래도 막히고 꼭 뚫고 싶은 구간이라면은 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비밀지도랑 레이드 요런 거 외에 장신구 파밍을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410레벨 귀걸이를 400렙이 되자마자 들어갈 수 있는 그림자 미궁 하드에서 보스가 드랍을 하고요. 그 다음에 415렙 목걸이를 자기가 410렙이 된다면 해적마을 아틀라스에 가가지고 상인한테 500해적주화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25렙 반지를 420렙째 선언 복수자 아르페린을 해적주화 1200개로 아트로포스에서 구매 후에 그 항해 능력으로 모험물을 발견을 하면은 이제 반지 교환권을 줘요. 그거를 다시 돌아와가지고 반지 교환 상인한테 교환을 하면 425렙 반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험물 발견을 통해서 템랩업을 할 수 있는 게 뒤에 두 개인가 세 개가 더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45레벨 반지를 맨 왼쪽 끝에 서쪽 바다 왼쪽 끝에 있는 발프르기스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던전이 있는데 440렙부터 입장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파밍을 해가지고 낮은 확률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리 운 없어도 10번 돌기 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두 번 만에 먹었는데 아무튼 요 반지를 440렙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0레벨 귀걸이를 같은 맥락으로 그 예전에 335때 갔던 던전 있죠? 비밀기지 X301 거기 하드 던전을 돌면 얻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100%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60레벨 목걸이를 아트로포스 선언 거상 터너를 구매를 한 다음에 모험물 스타더스트를 발견을 하면 또 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복수자 아르페린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얻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정도가 이제 그 카오스 던전이랑 병행해서 키우는 구간이고 여기까지 일단 영상을 찍을 생각으로 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요 다음에 더 키우는 부분은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랭커들의 영역인데 그 부분은 이제 거의 대부분 굉장한 큰 고통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4단계 레이드로 넘어와서 중간 나크라세나를 닥살을 해서 레이드 오피스를 맞추고요. 그 다음에 아크라시움이 모이는 대로 홍염의 요호를 취업해서 그거를 연마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짜 힘든 과정만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상을 좀 편하게 올라가고 싶다면 다음 카오스 던전 업데이트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자신의 템랩을 365 이상으로 맞추는 거는 진짜 고행길 뿐이 안 남았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뭐 빠진 내용 없죠? 이거 약간 좀 절망만을 남겨두고 끝나는 영상 같은데? 근데 솔직히 지금 당장에 뭐 460 넘길 사람이 있겠어? 솔직히 460레벨 좀 그래요. 어떻게 넘겨? 일반적으로 뭐 몇 명이나 넘기겠어. 넘기는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진짜로 이제는 이 영상 더 안 찍어도 돼요. 왜냐면 460렙 넘길 사람들은 이제 진짜 그냥 자기가 토끼공주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거기 때문에 이런 영상 안 봐도 잘 키워요. 네. 아 진짜 이게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465렙 이상은 딱히 정리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알아서 찍을 거예요. 아크로님은 넘기실 것 같은 데가 아니고 전 이미 넘었죠.